좋아. 오늘은 1월 1일. 지금 시각은 오후 10시 44분입니다. 국을 조금 끓여 먹으려고요. 배가 고픈데, 밤에 떡 먹는 거 별로 안 좋긴 한데, 뭐 라면보단 나을 것 같고, 좀 그래가지고. 떡국만큼 또 간단한 음식이 없어요. 거의 라면 끓이는 수준으로 쉽거든요. 그냥 칼도 고기만 썰면 되고, 파랑 뭐 마늘은 다 되어 있는 거, 육수도 이렇게 사골곰탕 나온 거 그냥 쓸 거거든요. 저는 멸치 육수보다는 고기 육수 좋아해가지고, 떡은 이렇게 두 가지 샀고요. 지금 계속 제가 먹는 것은, 보이나 카메라에? 부스터처럼 먹는 애플 토마토예요. 요거 이렇게 한쪽에 놓고, 여기 안 보이는데, 요게? 여기 한쪽에 놓고 계속 먹으면서 좀 할게요. 많이 할건 아니어가지고 조금씩만 거의 고깃국 수준으로 조금씩만 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사실 저는 떡국을 뭐 되게 좋아하진 않는데 1월 1일이니까 떡국 안 먹으면 좀 서운한? 사실 오늘 아침부터 해먹어야지 생각은 했는데 영 귀찮아서 하루 종일 뭐 간단하게 막 김 싸서 밥 먹고 그렇게 때우다가 이제야 좀 출출해져서 아, 밤 되면 이렇게 배가 고플까요? 잘자리에 몇 개 들어갔냐? 조금만 할게요. 아 근데 제가 말이 항상 많잖아요. 말이 많으면 자막을 달기가 너무 힘들고 중간에 편집하는 점을 찾기도 되게 힘들더라고요. 자꾸 말을 많이 하니까 정제되지 않은 말을 하니까 근데 많다. 이미 많네. 그럼 흰떡을 조금만 넣겠습니다. 현미 위주로 거의 뭐 다이어트식이죠 뭐. 그래서 이거를 딜레마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말을 안 하고 그냥 뭐 자막만 처리하기에는 또 애매한 그런 게 있고 또 슈퍼백 대형에다 같이 넣어야겠다. 슈퍼백 큰 거에다가 넣어주면 이거는 떡라면 끓여 먹을 때도 좋고 제 생각이고요. 뭐 먹다가 또 안 먹을 수도 있고 한 번 더 해먹죠 뭐. 냉동실에 잘 넣어두면은 이제 설날에 해먹겠죠. 우리 설날에. 이거는 뭐 얼어있는 떡은 아니니까 한 10분 정도만 불려줄게요. 고기는 채끝살을 쓸 건데 한우 채끝살 떡국용으로 한번. 이게 지금 진공 포장이 돼 있어갖고 색깔이 이런데요. 빨간색으로 돌아올 거예요. 이렇게 조각조각 내가지고 또 일부는 구워먹고 그래요. 고기는 큼직하게. 왜냐면 삶으면 줄어요 고기가 크기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저는 좀 국에 들어가는 고기는 좀 도톰하게 써는 편이에요. 씹는 맛이 있어야지. 너무 큰가? 떡보다 많아. 어떡해? 너무 많죠? 그만 넣을까? 여기는 구워 먹으면 돼요. 맛있겠다. 인간적으로 너무 많다는 생각을 하시죠? 맛있을 거예요, 근데. 요거는 조금 이따가 구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쭈쭈쭈. 제일 작은 팬에 살짝 구워보죠. 김가루도 얹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구워볼게요. 이렇게 해서 프라이팬에 계속 집어먹는데 보여드리고 먹어야겠다. 보이나요? 짠. 그냥 이렇게 구워 먹는 거예요. 근데 지금 소금도 안 쳤거든요? 근데 진짜 맛있어. 요리할 때 옆에 조금 한 입씩 씹어 먹습니다. 파도 그냥 냉동백화 쓸 거고요. 다진 마늘이랑 파랑 계란도 지단 붙이지 않고 그냥 풀어서 넣도록 할게요. 계란도 꺼내야겠다.
일단은 떡이 조금 덜 불었지만 끓이면 되니까 물을 따라내고, 떡에는 살짝 밑간을 해주면 좋거든요. 근데 이 밑간은 뭐 국간장으로 해도 괜찮고 조미료 맛이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참치액으로, 참치액 한 숟갈 해서 이렇게 살짝 밑간을 해서 고기랑 국물 끓이는 동안 놔둬주면 아주 아주 굿굿입니다. 계란. 냉동 대파 이렇게 썬 거 팔아요. 라면 끓일 때도 그냥 쓰기 좋고. 물론 그냥 파보단 비쌉니다. 근데 뭐 내 노동력이 더 비싸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자리를 옮겨왔습니다. 고기 아까 구우면서 기름이 튀어가지고 이따가 떡국 다 끓이고 한꺼번에 닦아주도록 할게요. 재료를 아예 가지고 올게요. 짠. 이렇게 갖고 와서 요리를 하진 않는데 다진 마늘도 그냥 마트에서 다져준 거 쓸 거고요. 간장 조금, 참기름 조금. 아이고 다 탔네. 연기 때문에 보일러나 모르겠다. 그러면 이게 겉이 익잖아요. 엄청 맛있게 익었잖아요. 또 하나 맛있다. 맛있다. 그 사골육수를 넣어줄 건데요. 약간 간이 좀 세서 맹물을 섞어서 사용하기도 하는데. 물이요, 물. 같이 넣고 끓여요, 그냥 이렇게. 간만 낼게요. 많이 말고. 나머지는 내가 마셔. 이거는 고깃국인가 떡국인가? 이렇게 해서 팔팔 한번 끓여주면 되고요. 조금 기다릴게요. 끓어오릅니다.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이게 거품은 걷어내는 사람 있고 안 걷어내는 사람 있는데 이게 맛있는 거라고 하는 사람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또 국물이 너무도 이렇게 약간 지저분한 걸 싫어가지고 이거 조금만 걷어낼게요. 근데 이게 고기를 끓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불순물이 뜰 수밖에 없어요. 파놓고 그러면 온도가 살짝 더 떨어지겠죠? 불은 살짝 낮출게요. 계란은 너무 금방 익으니까. 계란물 불어서 그릇 치우고 조금 담가놓고 완성입니다. 간단하죠? 근데 너무 많이 먹으면 조금 그러니까 오늘은 조금만 먹고, 조금이라고 그러고 지금 냄비만 한 그릇 들고 조금만 먹고 내일 아침에 더 먹을게요. 맛있겠다. 고기를 많이 먹고 떡을 조금 먹으면 위에 부담이 덜 가지 않을까요? 아니 고기가 원래 부담이 더 가나? 나는 개인적으로 고기를 좀 소화를 잘 시키는 편이라. 네 되었습니다. 요만큼만 먹어보도록 하고요. 옆에 두고 뚜껑을 닫고 내일 먹고 따로. 이렇게 떡국이 완성됐습니다. 영상이 잘 나오나 모르겠어. 고깃국이 아니고 떡국 맞아요. 이렇게 해서 요만큼은 먹어보고. 아 그래도 어떤 맛인지 맛 표현을 한번 해야 되나? 짤까봐 걱정하셨죠? 하나도 안 짜요. 그리고 떡이 익었나? 엄청 잠깐 끓였는데. 들리세요? 완전 딱 좋게 익었어. 현미떡이라 약간 그 퍼석함이 있는데 그거 완전 매력적이네. 확실히 하얀 떡이 훨씬 쫄깃하다. 그리고 요 제가 이거 한우 1플러스 등급 체크슬 넣지 않았겠습니까? 진짜 부드럽습니다 고기가. 가지고 앉아서 편하게 먹을게요. 좋은 밤 되세요.
안녕.